트로트와 클래식, 팝을 넘나들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국내 가수로는 처음으로 KBS 교향악단과 무대에 섰습니다. 관중들을 웃기고 울렸던 무대 미리 만나보시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KBS 교향악단. 트바로티로 불리며 대중가요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김호중. 김호중이 국내 가수 최초로 KBS 교향악단과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쾌하고 흥겨운 나폴리 민요로 산뜻하게 출발한 공연은 영화 대부 OST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고 돈데보이로 이어지며 관중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베르디에서 푸치니까지 오페라 명곡들의 향연에 공연장은 어느새 정통 오페라 극장으로 변신하고 합창단의 웅장한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공연은 절정에 이릅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울고 말았습니다. 김호중 씨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 김호중 팬이 되겠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콘서트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김호중 씨는 KBS 교향악단과의 공연이라는 어릴 적 꿈이 이루어졌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저한테 오늘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감정은 뭐 이런 말로 못할 것 같습니다. 김호중과 KBS 교향악단의 만남은 내일 밤 KBS 2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